최근에 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이슈, 가장 관심 있었던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공매도 규제 예.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3월 11일부터. 그렇습니다. 네. 규제가 제한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예.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가? 좀 답이 나왔습니까? 전체 시장에는 약발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네. 지정이 된 공매도 과열된 종목들에 대한 지정 요건을 굉장히 좀 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 잘 되도록 네네. 그 종목들은 오히려 어제 11개 중에 9개가 올랐어요. 어제? 예. 아, 어제 그래요? 같은 약세장에. 물론 이제 그 종목들이 개별 재료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별로 내용도 없는데 많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을 텐데, 어제 뭐 마크로젠 같은 건 상한가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 공매도의 제한, 이 조치가 약발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약발이 없었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야, 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면 나중에 이건 장이 오르면 우리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공매도를 안칠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제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액이 6,633억 원으로 총 거래액이 어제 8조 6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한 7.7% 정도로 나타났는데, 공매도가 이 예, 정도 많은 건가요? 많은 거죠. 아, 예. 다른 날에 비해서도? 그럼요. 전체 거래의 7% 이상이 왜 공매니까.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그럼? 장을 안 좋게 보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지난 9일 날 코스피가 이 4%가량 급락할 때보다는 비율도 그렇고 전체 금액도 조금 줄었는데, 지난달 28일 날에도 3.3%가 빠졌거든요. 네. 그때 거래가 비슷한 수준이고, 왜냐면 그때가 6,280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흡사한, 어제가 6,600억 정도니까 비율도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라서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이 줄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비중도 줄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매도의 주체도 이렇게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급락을 했던 지난 9일에 외국인이 4,370억을 매도를 쳤고, 지난달 28일에는 3,862억을 쳤는데, 어제도 외국인이 3,200억 이상을 공매도를 쳤어요. 물론 이제 네. 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중에 1,9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지는, 물론 이제 종가에 조금 올려서 1,908포인트로 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매도의 어떤 확장,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 조치를 낸 이후에, 물론 전 세계 주가가 큰 변동성에 들어와 있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네. 뭐 섣불리 하루를 보고 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한적인 이 조치였지 않냐 이런 이제 네. 평가들이 시장에 있었고, 조금 더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 공매도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뭐그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급변동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공매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투자자의 어떤 심리, 그리고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매 접근성이라는 게 네. 개인 투자자가 워낙에 불리함을 떠나서 거의 접근이 안 되도록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이 공매도만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급에 관련된 게스트를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특별히 한국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가는 어떤 그런 양상, 이 양상의 이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네.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전체 한국 시장에 대한 대표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것도 그 조금 더 우월적으로 갖고 있는 네.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으로나마
조금 더 확대하는 공매도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종목이나 기간을 조금 늘리는 네. 방법 아니면 뭐 한시적으로나마 네.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전면적 공매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먼저 공매도 규제 첫날의 시장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영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여기도 50bp. 네, 요즘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대부분 기준이 50bp 인하가 돼버렸어요. 미국도 카나다도 그리고 네. 영국도 한 번에 50bp. 왜냐하면 이건 G7이 영국도 이제 공조? G7 아니에요. 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연준에서 50bp 내렸는데 아 우리는 0.25만 할게 이거 비정상 아니죠. 그래서 50bp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0.25%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0.75에서 0.25로. 영국 금융시스템 이 성립된 이후에 가장 낮은 아, 그렇습니까? 기준금리가. 네네. 영국은 제로금리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니까요. 어쨌든 기준금리로 가장 낮은 금리가 됐다 이런 건데 네. 영국에 제가 이제 지인이 영국에 지금 그 몇 분 계셔서 네. 어제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영국은 지금 대학교 수업도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대요. 오프라인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속속 이제 미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지금 그냥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지금 만 명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네.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이제 사망자도 진짜 엄청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도보협 하나 차이인데도 대륙화는 조금 다른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가 좀 특별한데 네. 그래도 이제 G7이라는 입장에서 같이 공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10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동부 기준으로 9시에 밤 9시에 대국민 성명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오전 10시네요. 예, 우리 네. 시간으로 10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 측면에서의 대책과 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다른 왜냐하면 이제 어제 장 하락을 키웠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그 페이롤 택스를 전면적으로 감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세부 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안 나와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나 하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건강상? 하고, 예, 건강상. 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나는 뭐 안 해도 된다더라. 뭐 약간 모호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미국 국민들 앞에서 어떤 조치와 어떤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영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뉴스로는 간만에 미국 대선 경선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완전히 묻혔어요. 네, 바이든이 네.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네. 압승? 이번 사태가 네. 이번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일종의 위기 사태가 가장 쓰나미로 강타한 사람 한 명만 꼽으라면 네. 저는 버니 샌더스라고 봐요. 네. 가장 피해를 본? 피해를 본. 왜냐? 버니 샌더스는 뭔가 이 그 좀 급진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급진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지. 급진적인 사태에다가 급진적인 리더십이 들어간다. 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처리를 왜냐하면 이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러면 노련하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적합한 정치 리더십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부통령을 8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이 미국의 6개 주 미니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네. 미니 화요일 이게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들어가 있는 미시간이 들어가 있다. 미시간 주. 미시간에서 조 바이든이 이겨버린 거예요. 네. 미시간은 지난번 그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주입니다. 샌더스가. 네.
노동자들이 많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를 이겨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정말 크게 기여한 주거든요. 네. 여기서 샌더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6개 주 중에 4개 주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의원 숫자도 823대 633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샌더스는 굉장히 치명타를 받은 이제 그런 결과를 네. 이제 받아들어서 미국 언론에서 공격하는 게 아 이제 샌더스가 중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샌더스 캠퍼에서는 아 우리 그럴 계획 없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바빴다 이런 네네. 얘기죠. 그런데 샌더스의 지지 기반이라는 게 사실상 그 고졸이야 백인 남성 유권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미시간을 비롯한 이런 데에서도 아, 미주리도 마찬가지고요. 에, 조 바이든 쪽에 더 표를 많이 줬다. 그래서 아, 조 바이든이 이렇게 후보가 확정이 된다면 아, 고졸 이하 백인 남성 이거 원래 트럼프 네네.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도 꽤 있겠는데라는 그런 가능성을 에, 보였던 그런 슈퍼 아 미니 화요일에 에,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17일 날이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17일 날 여기서 예, 샌더스가 또 패배해버리면 아마 포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일리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하이오도 들어가 있고요. 오하이오 같은 데들이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네.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샌더스가 패배한다면 더 이상의 이 선거 구도를 네. 가져갈 동력을 잃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한 바가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사태, 질병의 확산이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속보 하나 아침에 있는 거 전해드리자면요. 이라크 북부에 있는 타지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당해서 미군 장병 2명 포함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다. 이렇게 지금 예, 두 명의 미국 사람과 나왔습니다. 한 명의 영국 사람이 죽은 걸로 확실히 이제 보도가 되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이 다 군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인 혹은 민간 콘트랙터 그러니까 뭐 이 사업하러 들어간 사람이겠죠. 아마 건설 관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제 보도가 뜨고 있는데 이것도 참 뜬금없네요. 네. 누가 쐈냐? 지금 이제 추정만 하는데 헤즈볼라나 혹은 뭐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단체일 걸로 추정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유가 상승을 원하는 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이 정도로는 유가가 안 움직이더라고.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뉴스면 유가 폭등이죠. 아, 근데 이제는.